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에서 인수인계를 가장 잘하는 동네 수원 묻골시장 근처 공영주차장이에요. 현재 시각은 9시 20분이고요 오우, 급작스럽게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꼭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칼국수를 엄청 먹어서 한동안 칼국수를 끊어야겠다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새 2개월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칼국수가 정말 먹고 싶을 때 영상 촬영을 하면 더 찐텐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고 있다가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또 추운 날씨니까 뜨끈한 국물도 생각나고 날씨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오늘의 식당, 옛날 손칼국수. 빠밤. 식당이 오전 8시 30분에 오픈을 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이 가장 없을 시간을 노려서 왔거든요. 이 식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칼국수뿐만 아니라 수제비, 칼제비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가성비 넘치는 이 식당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고요. 한번 들어가서 촬영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만이.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서 먹는 모습 좀 촬영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원래 여기가 좀 활성화될 때는 줄 서서 먹는 식당인데 제가 시간대를 잘 골라서 지금 매우 조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왕만두, 잔치국수는 판매 중이고요. 계절 메뉴가 콩국수, 비빔국수,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있는데 비빔국수만 판매 중이라고 해요. 저기 주문해도 될까요? 저기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왕만두 이렇게 주세요. 저 잘 먹어서. 네. 더 먹는 거는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광만이. 우리도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어머니. 아니, 이쁘게 나와. 이 언니는 여기 몇 년째 오픈하면서부터 단골. 아, 여기 몇 년 되셨죠? 저희요? 네. 11년이요. 11년이요? 근데 이거 왜 어디서 나와서? 아, 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아~ 여기가 맛집이라 그래서 아, 맛집. 화성 사는 데 왔어요. 화성에서? 네. 네. 일단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답게 먹기도 전에 정과 활기가 넘칩니다. 짠! 김치는 생김치, 익은김치가 있는데 둘 다 국내산이고요.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시면 벌금 5,000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예. 어, 공깃밥도 하나만 주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광만이.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생김치에 밥 한 술. 달큰하고 시원하고. 이번에 익은 김치. 김치가 진짜 맛있다. 칼국수는 일단 김치 맛있어야 되네요. 아 맛있다. 왕 만두는 기성품 같은데 실합니다. 근데 잘 쪄졌어요. 아. 아. 맑고 개운합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칼국수도 5,000원에 먹기 힘들잖아요. 참 좋네. 진짜 맛있다. 와. 면발이 울퉁불퉁해서 어느 쪽은 얇고 어느 쪽은 굵고 씹는 맛이 살아있다고 나 할까요? 와. 칼국수 엄청 먹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네. 아. 진짜 여러분 한 그릇씩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맛있다. 김치가 끝내주고. 와. 아. 피가 되게 얇다. 와. 거의 주걱 밑이 비춰질 정도? 너무 괜찮네. 오징어가 됩니다.
미끌미끌. 아, 맛있어가지고 웃음 나오는 거 있잖아. 수제비 진짜 맛있다. 식감이 와. 김치도 너무 맛있고 국물 하며 면발 쫄깃함, 수제비의 그 몽글몽글 쫄깃쫄깃 잔치국수 하나랑요. 네. 비빔국수 보통이랑 꽃배기 하나만 주세요. 비빔이는 두 개인데. 예, 예, 저 잘 먹어서. 아, 괜찮았어. 괜찮아요. 예, 예. 국수를 좀 더 드릴까요? 이걸로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 만두도 하나만 더 주세요. 만두요? 네. 아무것도 같이 안 먹어도 맛있습니다. 씹는 한 입 한 입이 너무 소중하다. 생김, 익김 둘 다 나이스. 애호박도 간간이 씹혀요. 채를 포함한 양배추, 채썰은 거랑 오이랑 비빔 양념. 오, 그리고 특이하게 비빔국수인데도 소면이 아니라 진짜 칼국수면. 오호. 오, 근데 이게 그 아까 울퉁불퉁 면이랑 좀 달리 중면보다 살짝 더 두꺼운 정도의 비빔 칼국수입니다. 와, 이러면 대환영이지. 비빔국수를 주시면 그 국물도 챙겨주시는데
칼국수의 베이스 같은 게 좀 더 진하게 느껴지네요. 국수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탈이죠. 속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살제비 하나, 수제비 곱빼기 하나, 한 번. 아, 두 분은 또 소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잔치국수 4,500원인데 양 상당하네요. 김치 한 번 더 갖고 와야겠다. 아, 이제는 못 나가요. 옛날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못 나가요. 여기 공사하잖아요. 아, 끝내주는구만. 생김치 반, 익은 김치 반. 비빔국수는 오셔서 꼭 드세요. 막 맵지 않고 적당히 달달구리, 새콤달콤. 근데 면발이 쫄면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탱탱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먹은 다음에 씹었는데 한 번에 안 끊어져요. 와. 만두랑 잘 어울리겠다. 막 짜거나 맵지 않아요. 김치랑 먹어도 될 정도로. 비빔칼국수에는 익은 김치보다는 생김치가 더 잘 어울리겠다. 수제비가 맛있어. 별로 귀가 막히는 고려. 맛있네. 오이도 풍성하고. 원래 이 정도 나왔을 때 먹으면 좀 짜야 되는데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끝까지 맛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맛있다. 이번에 두 개 많으면 그 맛도 붙여놨어. 그래서 얼마나 더 그랜치 하는 거지. 안 돼. 한쪽만 보고 이뻐. 이뻐. 진짜 맛있다.
손님도 되게 많이 계세요. 칼국수 한 걸 더 먹고 싶은데. 칼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칼국수 하나. 네네. 앉아 계시면 제가 주문 받을게요. 계산을 좀 해놔야겠네. 3만 500원만 더 내고 가면 된다. 비빔국수 찜. 칼국수 수제비 비빔국수 찜. 이런 식당이 집 근처에 있으면 진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데 일요일만 휴무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장님께서 저렇게 뒷캐해서 홍두깨로 칼로 써시면서 신뢰감을 더욱더 주고 계십니다. 와. 비빔국수 진짜 맛있다. 완벽하다, 완벽해. 계란 반개가 없는 게 조금 맛이. 국물은 쉽게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비두니까 김가루가 풀리면서 맨 처음에 맑았던 그 국물의 맛이 없어졌습니다. 탁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게 아니구나. 네. 맛없으면 못 먹죠. 여기 보시면 간장 양념이랑 다진 양념도 식탁에 있는데 저는 한 숟가락씩만 더 먹을게요. 왜 올렸나 모르겠네. 겁나니까 이 정도만. 글씨 늦게 봄. 들어오시게 되면 매장이 굉장히 넓은데 보면은 주방 앞에도 이렇게 요 테이블 더 있어요. 수영 이놈 굉장합니다. 아, 끝내준다. 칼국수 먹다가 잔치국수도 먹고 비빔국수도 먹고 다시 칼국수로 돌아왔잖아요. 독보적으로 칼국수 먹방이 확실히 울퉁불퉁 식감이 살아있다. 김깃밥 아까 남은 거 간식을 잠깐 시켜 놓습니다. 아, 가득이 넣으니까 너무 맛있다. 장칼국수 같다. 근데 맵다. 기분 좋은 정도의 매운이고 몸에서는 땀이 흐르는 반응이 올라오고.
다진 양념을 넣는 순간 음식이 달라져요.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밥알이 쫙쫙 달라붙어요. 미리 말아놓으면 확실히. 숨겨왔던 나의 인정. 와, 물도 안 먹으면 안 먹었는데 물 좀 먹자. 아, 맛의 사우나라는 느낌이다. 오늘도 무사히 오랜만에 청통 그릇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오늘따라 유난히 높네요. 현재 시각이 12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만석은 물론 손님께서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좀 나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3만 500원 보내드리면 되나 확인해 보시네요. 22,000원은 제가 위로 드려. 네네. 맞죠? 3만 500원. 예. 3만 원만 해요. 3만 500원 드릴게요. 송미정 선생님.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도 이거. 아, 방만이? 예.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존경스러워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네. 와, 손님들로 인해서 식당의 발걸음이 끊기지가 않네요. 입장하자마자 테이블이 있고, 구석에 들어가면 또 있고, 문 열고 나가서 보면은 테이블이 몇 테이블 더 있는 것 같아요. 가득 찼습니다. 일단 맛이 있고요. 양도 꽤 되고요. 식당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을 하세요. 게다가 가격까지 좋습니다. 골고루 네 박자 다 좋은 그런 정말 귀중한 식당이었어요. 왜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다분합니다. 요 근처 보시면은 묵골시장, 지동시장 포함해서 시장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주차하시고 나서 일부러라도 들러서 뜨끈하게 한 그릇 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전 꼭 그럴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오시게 되시면은 칼제비 곱빼기 하나랑 비빔국수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면발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거든요. 국물은 더 달라면 더 주시는 것 같고요. 김치가 진짜 예술입니다. 익은 김치, 생김치 딱 먹어보는 순간 맛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딱딱 특징이 잡혀 있고요. 요새같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이렇게 착한 가격 유지해 주시는 사장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표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수원에 위치한 옛날 손 칼국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 비빔국수, 수제비, 칼제비, 잔치국수, 왕만두, 김치, 공깃밥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가능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맛있는 식당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양손에 있는 영상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광만이 광만이.